그러면 이제부터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우리 주님 가르침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사귐이 있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진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었지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육으로 타락해 버렸지요. 이때부터는 사람들의 사랑도 육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영적인 사랑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사랑한다는 고백은 여기저기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정욕을 쫓는 육적인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예를 들어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서로가 영원히 사랑한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던가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전에는 상대의 뜻에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를 힘들게 하지요. 또 대부분은 자신이 사랑을 준 만큼 상대로부터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이 뜨거울 때는 받지 않고 무조건 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 예전에 주기만 했던 것을 후회하고 받지 못한 것을 서운해합니다. 결국 이것도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육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요.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 자랑 말이에요. 주 안에서는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희생이 포함된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지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달아지면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진실한 사랑을 이루면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지요. 영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즉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화목제물로 주셨는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끼리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감정 갖고 뭐 미워하고 이런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사랑을 이루면 영혼들을 대할 때도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 육을 버린 만큼 임합니다. 죄와 악과 불법을 버림으로 성결된 만큼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성경에 보면 죄악을 버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랑을 이루었는지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에서 건지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루구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스드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맺혀 있는지요? 자,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새겨져 있는지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들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럴 때 사랑의 결정체인 천국에 들어가며 그 중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만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서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